해봤는데. 야, 이게 얼마 안 된다. 이게 해물 짬뽕이에요? 이게 얼마인데? 만 원. 지금 오히려. 야, 대박이야, 대박. 이게 만 원이라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이게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그때 왜 같이 안 되지? 아, 뭔데? 이곳은 수유동. 수유동 24시간. 24시간. 기사식당입니다. 장강 기사식당. 같이 일하시는 형님께서 너무 자주 애용하시는 곳이어가지고 꼭 한번 같이 가자래서 일 끝나고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네, 차림표를 보면요 진짜 저렴합니다.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양이 푸짐하고 질도 좋고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밖에 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단골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아, 이게 바로 8,000원짜리 탕수육입니다. 막걸리도 찍어야죠. 아니, 잠깐만. 막걸리 사랑. 저는 막걸리를 좋아하고요. 같이 온 동생은 소주를 좋아해서 네, 같이 한잔하고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네. 세 분이서 먹었고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소스는 그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어서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고 옛날식이었습니다. 네. 저는 옛날식을 좋아하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 두께도 두꺼웠고. 네. 만두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깐풍기는 15,000원. 고기가 두꺼웠고요. 양장피도 양이 많았습니다. 진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 안 된다. 이게 해물 짬뽕이에요? 이게 얼마인데? 만 원. 지금 오히려. 야, 대박이다, 대박. 너 따로 나 이번 주에 못 따로. 그러니까 나 저번 주에 못 올라왔거든. 나 저번 주에 오. 오, 짬뽕. 양말 또 소주 한 번 먹지 이제? 네. 네? 아, 쪼꼬미도 있네. 쪼꼬미네. 와. 이게 만 원이라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네. 너 이건 대박이다. 형님, 그때 왜 같이 안 드셨어, 이거? 네. 아, 먹었어요. 저 짬뽕은 기억이 없어. 없었다고? 먹었어. 마지막에 먹었어, 하나씩. 먹었는데 기억이 없는 거야? 취해서 기억이 없겠어. 취해가지고. 아.